형만 맡았는데,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와인 디렉터 안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3만원 미만의 최고 가성비를 갖춘 와인을 소개시켜드리는 전지적 가성비 시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지오그라피코의 보스코 델 그릴로 고베르노입니다. 빈티지는 2016이고요. 산지오베제와 카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까나이올로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이 와인은 조금 독특한 방식인 건데요. 일반적이지 않고요. 일단 이 히스토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산지오베제 그리고 까쇼 그리고 메를로 그리고 까나이올로가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이 지아그라피코라는 이 생산자는 이 조합 생산자예요. 여러 명이 모여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보통 조합 생산자들은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가성비가 좋은 와인을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같은 라인업 예를 들면 브루넬로나 예를 들면 바롤로 아니면 바르바레스코 이런 고급 와인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베르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고베르노는 만드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인 이름이 아니고 와인을 만드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로네 있죠. 아마로네는 포도를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그 건조한 포도를 압착을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찌꺼기가 남잖아요. 찌꺼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압착하고 남은 포도로 한 번 더 와인을 만드는 거를 리파소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토스카나에도 그와 비슷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고베르노인데 이 지아그르피코사에서 슈퍼 투스칸 와인을 만들어요. 메를로 100%인 와인과 까베네쇼비뇽 100%인 와인, 그 플래그십 와인 두 가지를 만드는데 그 와인들을 만들고 난 메를로와 까베네쇼비뇽을 따로 모아놔요. 버리지 않고 압착하고 나온 포도겠죠. 모아놓고 여기 산지오베제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산지오베제를 말려놔요. 근데 아마로네처럼 완전히 건조하는 게 아니고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10에서 20% 정도 건조를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 포도를 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슈퍼투스칸을 만들고 난 그 포도 잔여물을 한 번 더 압착을 해서 섞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퍼투스칸의 세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압착하고 남은 포도로 만드니까요. 근데 그 포도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무리 압착을 하고 남았다고 해도 그 포도가 좋은 거는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아주 좋은 포도를 압착해서 즙을 만들고 그리고 산지오베제를 말린 다음에 또 압착을 해서 그걸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고베르노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주류 와인이에요. 고베르노라는 와인 자체가 이게 리뷰를 하기 쉽지 않은 와인인데 지금으로부터 20시간 전에 상우정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 그 와인 싸게 사는 법 보면 레이블 분량 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고베르노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와인은 널리 알려야 된다. 꼭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주 스피드하게 여기 날짜 보이시죠? 딱 20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마침 이 와인을 제가 한 병 갖고 있어서 바로 아주 신속하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니까 병을 살짝 눕히는 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병도 좀 돌릴게요. 편하게 따기 위해서. 얘는 침전물이 많지 않거든요. 이 고베르노가 와인을 마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해요. 가성비 좋기로. 그리고 저희가 3만원 미만의 와인을 소개해드리는 이 전지적 가성비 시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와인은 구매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커요. 오늘 제가 롯데마트를 다녀오긴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올린 1865 리뷰할 때 25,000원 뭐 심지어는 코스트코에서 23,900원까지 판다고 했는데 오늘 간 롯데마트에서는 가격이 46,000원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와인은 사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고베르노도 뭐 사는 시점, 장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만원 내외에도 구매하실 수 있다. 물론 뭐 3만원 넘는 곳이 훨씬 더 많겠죠. 이 코르크 보시면 와인이 올라온 흔적이 거의 없죠. 이게 2016 빈티지라 그래요. 보관 상태는 아주 좋았다는 걸 코르크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코르크에서도 네, 포도향이 짙게 배어있어요. 향이 강하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오늘은 제가 시음하는 잔을 간단하게 소개해 줄 텐데
제가 보통 주로 쓰는 거는 집에서는 리델 레드 타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이제 밖에 이제 잔을 이렇게 휴대하고 다닐 때는 그냥 아무거나 써요. 보통 잔을 가리지 않고 다 갖고 다니는데 오늘은 좀 신경을 썼어요. 잔 쉐입이 보이시나요? 잔 쉐입이 너무 예쁘죠. 얘는 이태리 글라스예요. 자페라노사에서 만드는 울트라 보르도예요. 이름도 멋있죠. 울트라. 굉장히 가벼워요. 요즘에는 이제 가벼운 잔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그나마 잘토예요. 잘토가 가볍고 쉐입도 예쁘고 좋은데 이거 보신 분들은 잘토 잘 안 써요. 예, 자페란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가격도 굉장히 리즈너블 하고요. 모양도 예쁘고 잔도 가볍고 시음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해요. 오늘은 자페란 울트라 보르도를 사용해서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짙죠? 이게 확실히 말린 포도가 들어가면 색깔도 좀 짙어지고 과일의 향도 말린 과일 향이 훨씬 많이 나요. 지금 따르기만 했는데 향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잘 익은, 잘 익다 못해 말린 과일 향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이태리스럽네요. 그 향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산도가 감지가 되고요. 벌써 입에 침이 고이고 있어요. 향만 맡았는데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지금은 그냥 알코올향 약간? 그리고 그냥 포도 냄새? 그 정도? 뭐 다양한 향이 올라오진 않고요. 근데 확실히 향에서 좀 달 것 같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굉장히 잘 익은 과일 향이 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실제로는 전혀 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팔렛에서 한번 다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향기로워요. 약간 붉은 꽃향도 좀 있는 것 같고 퍼퓸 느낌도 좀 있어요. 향이 너무 화려하면 이거를 퍼퓸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향수 같다고. 그런 느낌도 있어요. 빨리 마셔보고 싶네요. 임팩트 있고요. 바디감도 풀바디까지는 아니야. 아직 미디엄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 탄닌은 위와 잇몸 사이가 약간 뻐근한 정도. 많이 세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느껴지진 않고 잇몸에서만 좀 느껴지는 정도예요. 혀에서 느껴지진 않네요, 탄닌이. 확실히 피니쉬도 향기롭고 확실히 말린 과일 향이 지배적이에요. 건포도나 건자두 그리고 말린 크랜베리 향 같은 그 냄새가 지배적이에요. 확실히 이게 생생한 과일 향은 확실히 아니에요. 이게 말린 포도를 넣어서 그럴 확률이 아주 높고요. 토스카나가 더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포도를 말리지 않아도 더운 지역에서 나오면 이런 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토스카나는 덥진 않거든요. 말린 포도가 들어갔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여기에 카시오랑 멜로가 들어갔다는 느낌은 아직 없어요. 그냥 산지오베제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향은 진짜 좋네요. 어떻게 변하는지 좀 스월링을 좀 빡세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볼이 작은 잔을 쓸 때랑 큰 잔을 쓸 때랑 대개서 한번 해보세요. 잔이 여러 가지 있다면 작은 잔에 똑같은 와인 따르고 큰 잔에 똑같은 와인을 따르면 뭐가 다르냐. 큰 잔에 따르면 타임머신을 타고 한 1, 20분 먼저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열리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요. 근데 좋지 않은 와인을 너무 잘 열리는 잔에 먹으면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은 이 품종에 따른 잔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와인 드시다 보면 잔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종류별로 다 모으게 되거든요. 저도 브랜드별로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향이 생각보다 되게 단조롭지 않고 굉장히 향기롭네요. 이게 말린 장미향도 꽤 많이 나요. 붉은 꽃향 계열이 확실한 것 같아요. 흰 꽃은 전혀 아니고 꽃집에 들어갔을 때도 붉은색 꽃향이랑 흰색 꽃향이랑은 너무 더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붉은색 꽃향이 강해요. 그리고 오크 느낌도 약간은 있는데 좀 잘 구운 오크? 잘 구운 빵? 그런 느낌?
바닐라랑 버터 쪽보다는 토스티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신데렐라 와인처럼 약간 그 피니쉬에 잔당이 남아요. 잔당이 남네요. 향만 난 게 아니고 잔당이 남는데 이걸 달다고 하긴 좀 그래요. 이 와인의 카테고리는 정확하게 드라이로 분류되거든요. 공식 홈페이지도 그렇고 수입원 공식 홈페이지도 이건 드라이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약간의 잔당은 달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감칠맛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와인 달아요 안 달아요 물어봤을 때 약간 달아요? 그거는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지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스코 델 그릴로 고베르노 같은 경우는 달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감칠맛이 나는 정도, 끝에 잔당이 아주 약간 있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와인을 두고 달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끔씩은 그냥 되게 편하게 왜 이렇게 달아? 이거 드라이 와인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이 와인 중에서도 개인차는 있지만 이 정도의 단맛을 갖고 있는 와인은 덜어 있어요. 이게 알코올이 13%인데 아직까지는 알코올기가 좀 많이 느껴져요. 약간 알코올이 좀 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잔이 가볍다 보니까 스월링을 하면 잔이 계속 움직여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근데 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월링을 해도 밖으로 잘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해도 밖으로 안 튀죠 절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음 시작한 지 한 5분 됐나?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고 다시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한 39분 정도 지났어요 지금. 근데 지금 들어오면서부터도 향이 이 룸 안에 완전히 퍼져 있어요. 확실히 향이 굉장히 강한 와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향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꽉 찬 느낌? 이거 좀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좀 자리를 잡은 느낌이 확실히 강하고요. 부캐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크 향도 나는데 오크향이 세지 않고 삼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고요. 약간의 바닐라도 있어요 지금은. 산도도 조금 더 라운드해졌고요. 탄닌은 세진 않지만 좀 전체적으로 입안을 감싸는 부드러운 느낌? 첨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향은 그리고 아까 그 붉은 꽃향이 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 꽃향이 좀 더 화려해졌어요. 첨단을 좀 더 해볼게요. 첨단하니까 또 향이 또 달라요. 확실히 좀 새로워지긴 했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와인에서 나는 향을 느끼려고 코를 대고 계속 향을 맡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코를 대고 보통 한 2, 3초가 지나면 그 뒤로 맡는 향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코를 대고 한번 깊게 들이마셨을 때 향을 간파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뒤가 돼서 계속 맡는다고 해도 향이 구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투자하지 마시고 처음에 집중해서 코에 가져다 댈 때 한 방에 캐치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첨잔을 했더니 탄닌은 좀 더 세졌고요. 확실히 이 병행이 아직 안 열려서 그런지. 그리고 첨잔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첨잔하니까 그 끝에 아주 약간 그 감칠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약간 잔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첨잔을 하기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첨잔을 하니까 또 그게 좀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 끝에 남는 감칠맛, 그 약간의 잔당은 한 브리딩을 하면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브리딩을 좀 했다가 드시면 그 단맛을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확실히 지금 첨잔을 해보니까 40분 정도 잔에서 있었던 게 제일 맛있네요. 첨잔을 해서 더 어려졌어요. 빨리 좀 스월링을 해서
다시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초보분들 데일리로 칠레칠레 하는데 이태리 산도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드셔도 좋을 만큼 이 바디감이나 탄닌, 향이 굉장히 친숙하고요. 그 이태리 산미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밸런스가 좋다고 해야 되나? 분명 이태리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칠레 데일리랑 이거랑 뭐 먹을래 하면 저는 고베르노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느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훨씬 강해요. 그리고 일단 향이 고급져요, 얘가. 이 와인 한 줄 평을 하자면 3만원대의 풀바디 이태리 와인을 찾는다면 고베르노가 답이다.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이태리 와인들이 좀 선입견이 있어요. 산도도 높고 가볍다. 물론 3만원 미만대에서 풀바디 와인, 이태리 와인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고가로 가면 풀바디 와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3만원 미만에서 찾기 너무너무 힘든데 이 고베르노가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되어드릴 겁니다. 저도 이 가격대에서 이것보다 진하고 괜찮은 와인 못 본 것 같아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전지적 가성비 시점이었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상 와인디렉터 양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